일단 몸수. 아이고 건강 조심시키셔야 돼요. 이게 건강이 애기 이제 뭐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병액이 작년제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에 병액이 이렇게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나이는 얼마 솔직히 따지면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서 어떤 이동 우리가 이동이라 그래요. 이동이라는 건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서의 독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분이 앞으로도 운이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몸속에 병액이 조금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힘을 가진다면 내년 내후년부터 펼쳐져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뭐 요양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이 몸에 병을 이제 얻는 그 해운년들이 계속해서 조금 들어와 있어요. 안 아파요? 그렇게 아픈 건 없거든요. 멀쩡해요? 예. 근데 조금 피곤한 건 있어도. 그건 일을 많이 해서. 예.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이, 아까도 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 딸에도 평생 일을 하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놀랄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되게 뭐라 해야 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분 딸에도 본인이랑 지금 당장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입장은 못 돼요. 예. 두 분이서. 그래서 이분이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내년까지의 조금 병이 얘기면 애군이에요. 그 부분만 조금 잘 넘겨서 가야 되는 이거. 자,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을 또 믿어서도 안 되고요. 절대 안 돼요, 이분. 그러면 뭔가 배신수, 사기수, 요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게 조금 까먹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도 조금은 안 좋아져라. 금전도 조금은 안 좋아져라. 요수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보다 아내분한테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와 있고 자 뭐 물어보고 그래요? 원래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올해? 예. 10월 달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상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앞전에 그랬죠. 병액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병이 몸에 다 들어와서 가냐 지금 뭐 죽을 수다 이거는 아닌데 병이기 때문에 그게 애군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집중도 뭔가 준비는 하셨어요. 10월이면 뭐 국가고시인가요? 뭐 자격증? 자격증. 내년 올해 말고 내년에. 왜냐면 작년에도 운은 있었는데 이게 그리고 올해도 운은 있기는 하다만은 몸수가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집중력에서 조금은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빠, 우리 남편분이랑의 독립의 수는 있다고. 이걸 같이,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떨어져야 되는 수. 그것이 부부의 이혼이 아니라, 별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넓혀가고, 아니면 내가 다른 거를 알고 펼치라는 운세인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 내후년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저도 뭔지는, 뭐, 자격증 시험을 못 내니까 합격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 6월, 7월만 조심하시라 그러세요. 6월, 7월을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때에, 하다못해 병액이면 조금 다침수, 사고수, 삐끔수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이걸 조금 넘겨지는 요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만 6월, 7월에 조금은 많은 곳을 움직이지 말고요. 그게 음력... 저희는 음력으로 보통 칭해요. 근데 음력으로 칠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큰 달력으로 보이는 겁니까? 큰 달로 쳐 있어요. 비양력으로 양력으로. 그러면 6월, 7월에, 그러면 우리 여기 와이프분한테 병액이 들어있어요. 이게 자기의 수에서 뭐가 까먹고, 뭔가 이루지 못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에 조금 뭐가 막아끼고 사각낀다 그러죠.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노력은 하는데, 100%에 이렇게 막 그 정도까지는 조금 미달해요. 솔직히. 그래서 올해에 어떤 우리가 문서의 운이죠. 합격증도 문서예요. 문서의 운이 자 이분한테는 올 상반기 지나면서 후반기 막바지 내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내년으로요.
내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올해 병행만 없고 사고만 없고 다치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렇게 아예 100% 없나 이 소리는 아니에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떤 뭘 깨우치고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간에 조금 더 총력을 다하고 왜냐면 이것저것 너무 신경을 쓰는 바람에 우리 아이 부분이 신경을 너무 쓰는 바람에 하나의 집중을 이제 우리가 왜 시험 수험생들도 공부만 하라고 하듯이 그거를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빠. 그래서 조금은 우리 남편분이 좀 받쳐줄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아예 뭐 불합격이 운세가 아예 1도 없어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100% 합격운이 있다라는 거는 안 들어있어. 근데 인간이 요구 위기를 조금 넘기고 나면은 그래도 노력한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 있어. 그건 이제 이분이 조금 더 공부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총력을 다하고 집중을 잘 하시면 무조건 잘 되어 소리는 솔직히 100%는 안 나오고요. 조금 미급하다. 조금 살짝 미급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겠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이걸 뭐 자격증을 한다는 건 나중에 이제 분리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때는 온 건 맞아. 때는 왔어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 실령님이 둘이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됐고 뭔가 따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됐고 미래를 위해서 솔직히 지금 버는 것보다는 두 분이 더 붙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시작을 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받쳐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준비를 하시는데 이게 내년으로 이어져요. 내년에는 100%인 거라고 따지면 이 분이 노력을 했을 때 내년은 100%예요. 그 1년에 한 번 들어있어요? 예. 뭐이죠? 아유, 말은. 중개사 작년에 같이 쳤는데 떨어져. 응. 작년은 미끄럼지수.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준비는 했어, 작년도. 근데, 뭔가 합격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운 쪽으로 따졌을 때는, 아는 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었으면은 그래도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아쉽다보다는 좀 미달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쉽다. 그러니까 한두 문제 갖고, 두세 문제 갖고,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조금 노력은 한번 그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 총력을 다. 근데 이걸 따야 이분의 삶도 좀 편해지고, 이걸 따야 우리 남편분과 아내분과의 어떤 금전적으로 버는 데에서도 서로가, 뭔가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지만 도전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대단하다고 표현을 좀 해줄게요. 그래도 나이가 이건데요. 저 포기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 올해 두려움 반 자신감 반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시면 100%의 합격 운세는 안 들어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6월, 7월에 병고, 사고수 이것만 조금만 걷어놓고 나면 내가 뭐 아프거나 해서 공부를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 좀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살고 기쁘고 하지만 어떤 활력소에서 근데 이게 독립의 운세는 들어온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거를 따서 어떻게 내가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도 만약에 올해 아쉽게 조금 합격을 못했다 그래도 내년에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뭔지 모르게 합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 내려가시고 또 가서 올해는 합격증이 없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대. 그럼 당신이 조금 더 보완할 거 보완하고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걸 보완을 하면 조금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오늘 정보 보고 하니까 응원해 드릴게요. 힘내서 좀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리게 하고 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공부하고 일하고 집안 생활하고 하면 제일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상해요.